시황 분석 미리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야간장에 강하게 반등권이 미국장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장에 갭상으로 일단 어제 예측한 것대로 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21선을 일봉상 올라타야 되는 구간인데요. 아침장에 이제 강하게 갭상으로 올라가서 오늘은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자, 아침장에 어제는 갭상으로 튀어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저께는 이제는 물러설 틈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건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어제 예측한 것대로 2363포인트까지 상방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2363까지 쳐야 돼요. 무조건. 자,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혈압약 끊고 150살까지 벽에 똥칠 안 하고 살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침에 특별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입에 가득 찼어요. 입좀 헹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몇 포인트가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은 무조건 2363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쳐야 됩니다. 2363포인트, 2364포인트. 아유. 그냥 갭상으로 2363포인트가 찍혔네. 하여튼 귀신이라니까 내가. 귀신이 따로 없어. 그지? 자, 지금 구간에서 잘 보세요. 오늘의 시초가를 최고점을 뚫고 못 올라가면, 지금 뚫고 올라가네요.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고점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2360, 지금 4.09가 지금 완전히 오늘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상방을 강하게 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인버스를 확실하게 패를 죽이겠다. 이런 전략이 일단 아침장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종합주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초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주가는 시초가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건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아마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2364 포인트가 정확히 찍었습니다.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가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 잘 지켜보시고요. 종합주가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아마 시초가가 형성되는 그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주문,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주문을 하는 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효과가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모르지 뭐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어떻게 됐든 제가 2363, 64를 아침에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글씨 초과를 정확하게 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초가를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조정을 받아도 절대 2358을 깨면 안 돼요. 2358.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2358을 잘 보세요. 여기. 2358만 깨지지 않으면 이게 깨지면 이제 하방압력이 잠시 올수 있는데 호가창으로 잠시 와도 바로 회복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의 고점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2364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2300 너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조정을 받아도 절대 2358을 깨면 안 된다는 거야. 호가창으로 잠시 깨져도 이렇게 바로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네가 상방으로 오늘 강하게 가겠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또 사기치는 거야, 이게.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제대로 됐네. 자, 그리고서 이제 장난쳤다가 이제 뭐 밀려버리면 이거 골 때리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358. 58이 깨지면 이거는 뭐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깨지면 이제 깨지면은 이제 어제 상승분 반납하고 주가가 2346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346 깨고 나가면 도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제 조정을 마치고 강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계속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아. 자, 그러면은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 그리고 선물, 풋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땡기는 사람들, 풋옵션 매수 땡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매수로 땡겼다가 2358이 만약에 깨지면 홀딩하는 거야. 자, 뒤집어 까는 작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물 매도 때리는 세력들,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때리는 세력들은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지가 죽어, 지가. 지가 죽으니까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올라간 거 우리가 이제 철봉대에 매달리잖아. 철봉대에 매달리지. 철봉대에 매달린 사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거 쉬워. 엄청 쉬워. 그지? 엄청 쉬워. 철봉대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 밑에서 잡아당겨 봐. 몇 초면 떨어지거든. 자, 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봉대에서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에다가 자키 놓고 앉아가지고 자키로 갖다 막 그냥 펌프질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가 위로 올라가냐, 그지?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질로 그냥 자키 사다가, 비싼 자키 사다가 그냥 억지로 막 펌프질해가지고 끌어올리기 전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키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가 10kg짜리 추 하나 딱 발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한몇 분이 있으면 천하장사도 그냥 철봉대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기쁨이 어서 와. 동영상에 들어가서 이상하다고 한다고? 넌또뭔 소리야? 쟤는 가끔마다 엉뚱한 소리 하더라. 무슨 소리야? 기쁨아,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아, 동영상에 들어가서 실시간이, 지금 실시간이야, 이놈아.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해. 자, 내가 실시간 방송하다가 주가가 이제 실시간 방송하다가 주가가 변동폭이 오거나 그러면 중대 변곡 구간이 오고 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재방송을 튼다고. 재방송을 틀어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2358을 잠시 깨니까 바로 튀어 올라오지. 자, 이제는 올라가야 돼, 넌. 올라와도 여기 못 올라가면 시간 지나면서 너는 거꾸러져. 그두 가지의 모습이 100% 나오니까 지켜보라고. 다른 곳에 들어갔다고? 왜 가끔마다 그렇게 뻘쭘 짓을 해? 동시 시청자 수가 저기 뭐야 12명인데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우리 회원 2명밖에 없네. 야, 우리 회원 2명 중에서 지금 안 누르지 않은 놈이 있지? 빨리 눌러. 기쁨이도 안 눌렀지?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 아닌 분들 중에 자 뚫고 올라가야 돼. 무조건 여기서 뚫고 못 올라가주면 주가가 너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그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 그러면 너가 확실하게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가겠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깔수 있는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늘의 고점 아까 제가 얘기했지? 2358을 절대 안 깬다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야? 여기서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절과 잡고 매수 땡기는 거야? 이건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내 방송을 오래 들은 사람들, 저 큰손이 같은 애들, 저런 애들을 앉아가지고 절대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있다가 안 빠지거든. 그러면 눈치 딱 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땡기는 거야. 땡겼다가 앉아가지고 1,000만 원어치 옵션 땡겨봐. 이거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수익이야. 뚫고 올라가네. 그럼 지금서부터 홀딩. 뭐 이런 전략을 짜는 거지. 선물 매수만 땡겼어도 이거 앉아가지고 한 계약만 해도 이거 돈이 얼만데? 지금 시간에.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동시 시청자들 뭐 어제 그저께 요 며칠 동안 종합주가 방송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 아닌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채팅창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십시오.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얼마
뭐 지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 동시 시청자가 몇백 명 되면은요 여러분들 재방송 못 들어요. 내가 듣게끔 안 내버려 둔다니까.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아무한테나 방송 듣게끔 하겠어? 2년이 돼서 저랑 2년이 돼서 얼굴도 익히고 닉네임도 익히고 그러고서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2년의 고리를 맺는 사람들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비밀 회원으로 딱 해가지고 방송하고 그 자료 유튜브에다가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올리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쉬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랑 인연 맺으세요. 이렇게 떼돈 버는 기술을 갖다가 매일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공짜로 매일 방송 이거 해줄 것 같습니까? 제 얘기 명심하세요. 돈 드리는 일 아니니까 돈안 드리고 저랑 인연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버셔서 조금씩 조금씩 후원 내시면 돼요. 근데 방송에 참여 안 하고 댓글에 참여 안 하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도덕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 닉네임 얼굴 여기 지금 아까도 여기 바로 누구 들어왔네. 누구 아 조금 아까 어제 참여했던 사람 아 여기 K 장깨라면 예 어서 와요.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얼굴에 아니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러고서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인연 맺고 그러면 내가 저런 사람도 안 내치거든. 제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죠. 뭐 선물 옵션 거래를 하나나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뭐 몇천만 원 몇억씩 방송 듣는 사람들은요, 저 거래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 들으면 하루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벌어요. 이 방송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카페 회원들이 있어요. 내가 전업 투자 방송할 때한 달에 회비가 200만 원이야. 방송 듣는 회비가. 그거를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지금 무료 방송을 하는데 참나 원. 여러분들 뭐 선물 옵션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뭐 유튜브나 아니 저 유튜브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그 방송 듣는 유료로 방송 듣는데도 별로 없지만 유료로 방송을 들어도 뭐 저처럼 몇백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회비 받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월 회비가 200만 원이라니까 선물 옵션 방송 비용이. 우리 회원들이 다 입증을 하는데 내가 지금 국민기업 관성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지금 무료 방송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무료 방송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나중에 실시간 참여자가 100명만 돼도 몇십 명만 돼도 그때부터 제 방송 못 듣습니다. 제 방송이나 항상 듣지. 후원금 내는 사람들만 싹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방송할 건데, 아프리카 TV에서. 그리고서 제 방송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금 알리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 공 들이세요. 공 들이시면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모아다가 제가 도와드립니다.
여기 기쁨이가 잘 알지. 기쁨이가 200만 원씩 내고 회비 듣다가 월 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간에서 방송 안 들었잖아. 그러다가 1년 지나서 지금 온 거지, 기쁨아, 그지? 듣다가 보면 이거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거든. 레버리지, 인버스, 뭐 선물 옵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물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날라가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한 것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또 디커플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 쳤을 때 제가 2364가 오늘 목표가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요. 이것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그리고서 이제 2354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로 제공했죠. 2354가 깨지면은 이거 이제 추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야? 풋옵션 매수 땡기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때리는 놈들이 오늘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거든. 이거 난리 나게 생겼어, 이거. 본인 재산들 다 날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이쿠, 이거 이제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지금서부터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너 끄집어 땡기는 거야. 너 철봉 지금 철봉에 달라당 달라당 매달렸다라고 그랬잖아, 제가 표현을. 철봉에 매달린 놈 끌어당기는 거 얼마나 쉬워? 밑에다가 자기 체중에다가 한 5kg짜리 돌덩어리만 딱 얹어놓으면 5분 못 넘겨, 걔. 그냥 땅 철봉대에서 그냥 떨어지지. 아무리 뭐 2만 기가 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있어봐. 10분 걸려나. 내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눈치 까고 때려야 되는 거야, 매도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절에 가가지고 개고기에다가 소주를 얻어먹지, 절간 뒤에서. 눈치가 없으면은. 하지만 이거는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건. 이런 뭐 엄청난 그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절대 이 금액까지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야뭐뭐 5분 응선이다 7분 응선이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은요, 업력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냥 갯값입니다, 갯값. 아, 요새 갯값도 비싸지. 아무튼 뭐라 그럴까? 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아무튼 우리가 흔한 말로 갯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종목은요, 만 원으로 만약에 이 IMF가 오고 국가부도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그냥 집을 팔아서 그냥 올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이 8만 원짜리가 이제 2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이제 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요.
자, 만 원까지 빠진다. 만원 이하로 빠지면 그건 초대박이 터지는 거고. 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얼마까지 홀딩하냐. 내 잠재자산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친 적이 없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지금 최고, 창사 이래 최고 고점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래서 만 원에서 6만 원까지만 일단 홀딩을 하되, 6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당연하게 8만 원까지 그냥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600%만 먹어도 이돈 많으신 분들, 뭐 지방의 땅 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뭐 서울에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한 종목에 올인하셔도 절대 불안한 종목이 아니옵시다.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아닌 이상 이렇게 2만 원까지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2만 원까지 빠진 거죠. 이런 데다가 올인 터뜨리시는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의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제 유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딱한 가지죠. 자, 국민기업 후원 계좌로 제가 지금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저는 주식을 추천을 하고 돈을 벌어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제2IMF,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후원금 안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최고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을 하면서, 이런 꿈의 세상,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할 때에 이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기업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4월에도 매달, 저희는 매달 18일날 배당을 합니다. 연6% 배당을 하고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당이 나가는 날입니다. 5월 달에도 배당이 나가죠. 자, 이걸 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자, 1000% 수익이 아니어도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회사의 재무구조,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1000%짜리도 어떤 거는 1000만 원 받고, 어느 종목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심하게는 1억을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재무구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제가 결정을 보는 건데요. 이 종목은 최하 3천만 원짜리는 됩니다. 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가 접어버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는 하지 말자. 최소한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포스트를 여기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 때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S&P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와야 돼요.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박이다.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이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대공황이 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임 3주년 연설했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헛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대공황이 이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대공황에 대한 신호탄이 첫 번째 터진 거,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증권방송 TV 아무리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애들 다 얘기 들어봐도 저처럼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저 혼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88탄입니다. 아주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 뭐세 토막밖에 나지는 않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때려 죽어도 이렇게 저가에 살 수가 없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36,000원입니다. 36,000원. 36,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6,6,2,36 자꾸 여섯 토막이 난 거죠.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의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이거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종목은 아주 안전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죠. 자, 잠재자산 대비 여섯 토막이 난 종목이, 이런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기회가 오는 거지,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회가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에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면은요, 최하 1,0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제2IMF 국가부도,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제가 주식, 대박이 나는 주식을 추천을 하면서 크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인가? 아, 물론 뭐 당연하게 수익 사업 하는데 뭐 올바른 거죠. 근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기여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주년 그 특별 대담을 보고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삥끗해가지고 돌아서 갑자기 공익적인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둘째 치고, 아무튼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입니다. 사내 현금 흐름.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뭐 자본 뭐자어이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떨어져도 영업 손실로 오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이 좀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기 손실이, 영업이익이 단기 손실이 오더라도 이 어려운 구간, 제2IMF 국가부도가 왔을 때이 어려운 구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튼튼한 자본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추천드렸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추천드리면 저희 이 종목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500% 600%밖에 수익을 못 먹는다라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가?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잠재자산에서 다섯 토막, 열, 뭐, 여덟 토막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본금이에요. 자본이, 여윳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보고 똑같은 1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도 어떤 종목은 천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삼천, 오천씩 받잖아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배팅도 과감하게 할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0% 가까이 올랐는데요. 아니구나. 6,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뭐 만원대니까 약한 45% 50% 가까이 올랐네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원래 이 금액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대박을 준비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나는데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 이 종목은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매수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안 오면은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약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냥 만 원에 매수를 해봐야 지금 뭐어한100% 100%, 100한 4,50%는 먹을 수 있겠네요. 잠재자산이 아직 3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이 이번에 주가가 빠진다면, 대공황이 와서 빠진다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초대박이다. 그래서 전저점 6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천 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2천 원이면은요, 36,000원에 2,000원이면 거의 뭐 10, 뭐 그냥 10토막이 넘게 난 거죠. 10토막이 넘게. 뭐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3,500원까지 빠지면은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더 이하로 빠진다라고 해도 현재가가 만 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무조건 3,000원대까지는 빠진다. 그럼 3,000원에 내 잠재자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잠재자산까지 신고가, 그러니까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잠재자산까지 홀딩을 해야 되지만 직전 종고점이 약 22,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빠지면은 무조건 그때는 2,000원까지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전 정고점 23,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해도 1000% 수익이고요. 1000% 수익이 오면 50%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36,000원을 넘어가서 그냥 4만원대까지 홀딩할 겁니다. 이거는 제 계획이에요. 이제 제2IMF 국가 무도가 오면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1400포인트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3000원 이하. 그러면 저는 2000원대에서부터 조금씩 주워 담을 생각이다. 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동참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 자, 며칠 전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최하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 안내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랑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포스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 저희 국민기업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지켜보십시오. 2월 26일 날, 자, 이날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엄청난 호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삼성전자 그러고서 안다 삼성전자 사는데 혈안이 돼 있죠. 자, 이런 구간에 삼성전자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빨리빨리 삼성전자 정리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들만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이제 뭐 불황이 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의 잠재 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인데,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2,000원이면요, 이거 지금이라도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지금 1,700원까지 빠졌거든요. 1,700원에, 아유. 자, 1,700원에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해서 지금 10%도 지금 못 먹고 있죠.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된다고. 돈안 돼요, 삼성전자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50% 100%를 먹으려고 그러면 5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50%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잠재자산 대비, 자, 이런 종목 지금 거의 뭐 14,000원에서 1,7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 잡고 2, 7, 24, 일곱 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잖아요. 자, 먹고 빠지고 하시면서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번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대공황을 찍어 드렸잖아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자,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닙니다.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7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지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자, 1,7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얼마까지 빠지냐? 1,000원 이하. 1,000원 이하, 저는 500원 봅니다. 500원. 500원이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4,000원짜리가 1,000원 이하로 빠집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헐값에, 헐값도 아니고 이건 뭐 똥값이죠, 이건.
똥도 치우려면 돈이 드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1700원이 바닥에서 지금 3200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아니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대공황을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돈이 없어도 그냥 한 주라도 3천원 주고 한주 사놓으세요.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무조건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일 때 1500원을 깼는데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1700원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반토막 안 나겠어요? 반토막 나면은 500원이에요. 자, 5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700원 잡고, 잠재자산이 14,000원이니까 700원 잡고, 자, 1000%면 7,000원이고, 2000%면 2,714, 14,000원 아닙니까? 작전 세력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대불황이 터질 때 이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종목으로 2000%를 해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이번에 2,000원 미만으로 깨면서 1700원, 800원에서 그냥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매집이거든요. 더 이상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얼마로 목표가를 잡냐? 자, 1000원 미만, 700원, 500원이면 더욱더 좋고,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원, 쉽게, 자, 700원이면은요, 자, 1000%면 7,000원, 자, 2000%면 14,000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예요, 2000%.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세요.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이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대국민들이, 전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하면서 한 종목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개인 수익 사업을 하던 놈인데 그 수익 사업을 포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추천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격상도 맞지 않고, 그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지금 변경을 해서,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때가 오기를, 제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기를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손꼽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어차피 터진다. 자,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후원 계좌입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 이 종목 무조건 한 종목에 추천 2000%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제가 수익 사업을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여기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준비를 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려고 창립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2IMF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IMF 금융위기가 왜올 수밖에 없는가?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2월 26일날 바로 이날 제가 정확히 대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등이 여기까지 왔죠.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 자산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자, 16,000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 종목이 4,000원을 깼었거든요. 16,000원에 4,000원이면 4,4,16 네토막이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4,000원에서 약 7,000원까지 55% 정도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 종목을 지금 골라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약6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 저점을 깨고 주가가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 또한 4,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2,000원 미만이 되겠죠. 2,000원 미만. 저는 2,000원 미만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악의 경우 뭐 1,000원으로 빠지면 이건 초대박이죠. 왜 그러냐면 뭐 하나 빠질 게 없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죠. 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또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축소가 된다라고 해도 이 또한 어려운 구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훗날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이 종목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저 또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1,000원까지 빠지면 이건 뭐 1,000원이든 1,000원 이하든 이런 종목은 저는 그냥 무조건 손실이 오든 말든 무조건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 예측대로 대공황이 와서,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매수해놨다가 주가가 물린다라고 해서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현재가가 지금 약한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둘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입니다. 자, 손실이라고 손절을 칠 종목이면 애초 처음서부터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 매수해 놓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다 손실이에요. 자, 그래도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 대박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왜? 금융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앉아가지고 잠재자산이 16,000원짜리가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죠. 평상시 같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공황을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가 약 6,000원 되는데요. 아무리 올라온다라고 해도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종목은 그냥 2,000원 이하로 빠진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2,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뭐 1,5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번 1,400포인트에도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000원을 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면 4,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2,000원 미만으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제 예측대로 1,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1,6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16,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입니다. 1,000%.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0%. 이 종목의 그 직전 전 고점이요. 약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자,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요. 내 잠재자산에서 50%는 털어버릴 생각이고요. 나머지 50%는 3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간다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최악으로,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뭐 10분지 1토막이 나지 않는 한, 저는 이 종목 내 잠재자산에서 50% 털어버리고 나머지는 홀딩을 할 거다. 그거 다 벌어놓은 거잖아요. 다 벌은 거니까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그러면 2,000%를 목표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발 대공황이 와라.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게 좋죠. 돈이 되는 종목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 밑에는 다 유료예요. 다 유료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후원금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저를 만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금 같은 거 관심이 계신 분은요, 이 배당 공시를 잘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사 투자 자문업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면 2,000% 가까이, 1,000% 이상, 2,00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면은요, 저는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대공황이 오는데, 그리고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게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인데,
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구간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이게 클릭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튀어나오진 않지? 이전에는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월 26일,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종합주가 초급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습니다. 연착 4일. 자, 그렇게 해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선택권이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이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뭐, 대공황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재로 바뀌는 거죠.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5탄입니다. 185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185탄의 잠재 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000원까지, 5,0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자, 14,000원짜리가 5,000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약 3토막이 난 거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지금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100%. 자, 5,000원을 깬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9,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100%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다시 조정이 오면은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이건 2,000원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야죠.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700%짜리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주가가 만약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수해 놓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난다라고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데 그런 주식 투자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지금 100% 올라왔나요? 지금 10%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됩니다. 몇년 동안 돈못 쓰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돈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돌파를 하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약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15,000원, 2만 원까지,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목표가를 15,000원, 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무조건 2,000원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2,000원 이하로 정말 재수가 좋아서 만 원, 자, 뭐야,
2,000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가지고 1,000원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그냥 목표가 14,000원, 15,000원 잡고 홀딩하시면 1,500%가 터지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제가 왜 700%를 예측을 하는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종목이 2,000원까지는 맥시멈 빠질 수 있다.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고요.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런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이었어요. 자, 1,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수익 사업 안 하겠다라고 어제 공언을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금 계좌로 해서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4,000만 원, 1억까지 가는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자,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을 제가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창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의 성격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후원금 제도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인데 후원금 제도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은요, 그냥 다섯 종목이든 열 종목이든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매달 18일 날, 매달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보이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건데요. 자, 이제 이전에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 날 이날 제가 포스트로 글을 썼는데요. 자, 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급락했고, 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되면 이거를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Yeah.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4탄입니다. 184탄. 저희 카페에 추천 주고요.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깨니까 이 종목이 지금 3,400원까지 주가가 밀렸거든요. 3,400원까지 밀리면서 지금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약한 13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 대비 지금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세 토막 넘게 난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그리고 주가가 세 토막 이상, 네 토막 지금 났다. 자, 지금 현재가가 3,5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200% 가까이 오른 거죠. 200%가 넘게 올랐네요. 3,500원, 7,000원. 아, 아니구나. 3,500원, 7,000원. 한 130, 40% 정도까지 올랐네요. 자,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현재가가 7,000원입니다. 딱100% 오른 거죠. 130% 이상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거는
대공황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 그냥 1,000원 단위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원.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퍼펙스톰이 벌어지게 되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달 사이에 얼마가 오르니까 14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공황이 바닥을 딱 치는 날이 종목이 한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두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냥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4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한달 사이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 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돌파를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만 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1,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자, 미리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제 예측대로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이 종목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2만 원.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2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니까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만 원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자, 1,0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죠.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가 해당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이 종목은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이 와가지고 5,000원이든 6,000원이든 매수 들어갔다라고 그래도 자, 이런 종목은 매수해놓고 영업이익이 변화만 없지 않는 한 재무구조가 지금에서 아주 최악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손절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사람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매수했던 종목이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만 원짜리가 3,500원까지 빠지니까 이거 무조건 돈덩어리거든요. 주식시장에 금은보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천에. 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당연하게 경기 흐름이 안 좋으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손절을 안 치는 게 좋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유료 카페니까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카페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지금 매달 18일 날, 연 6%에 대한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자, 주주로 가입하실 분, 그렇게 해서 고액 배당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유료 카페인데요. 유료 카페인데 이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 원래 이 종목은요 무조건 이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기업 관성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10분지 1, 20분지 1, 이 종목은 20분지 1 금액으로 내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제가 여기 여러분들 적어 드렸죠. 자,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한번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권이 강하게 왔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대공황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링크 주소를 누르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3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수익률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인생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요. 5만 3천원입니다. 5만 3천원. 자, 5만 3천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빼니까 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소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 5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닥 추천주입니다.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사내 업력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제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국가부도가 지금 당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깨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이 지금 만 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18,000원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18,000원 했다라고 해도 저 같으면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안 칩니다. 왜? 이거 대박 종목이거든요.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5만 3천원짜리인데 2만 원에 사는 것도 싼 거거든요.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겨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깨지니까 15,000원을 여기를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빵빵하고, 자, 그런 종목이 때가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죠. 주식은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손절치지 않을 종목. 내가 지금 매수한 것도 싸다. 이것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런 게 저평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주가가 빠졌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 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다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아무리 이렇게 불황이 갑자기 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는 이런 사태가 오면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호황이에요, 호황.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50% 이상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최하 3년,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칠 사람들은 절대 제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안 받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대박을 칠 사람들만 저희는 추천을 받습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5만 3천 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1만 5천 원까지 지금 약5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세요. 지금 여기 바닥이 약한 한만 원대인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5천 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잠재자산이 5만 3천 원이기 때문에. 5천 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이건 뭐, 그냥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선 절대 5천 원 이하로 깨지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늘에서 아니면은 조상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이 떼돈 벌라고 쇠복을 그냥 안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를 깰때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거나 북한 부도 사태가 오면은요, 전저점 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오고 난 다음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특정 구간에서 또 이렇게 더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주식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대공황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종목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5천 원만 빠져도요,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건데, 자, 5천 원으로 계산 잡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2만 5천 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러면 5,000원에 3만원이면은, 직전 정고점입니다. 직전 정고점까지 3만원만 홀딩을 해도 5, 6, 2, 30, 600% 정도 되죠. 600%. 자, 거기에 내 잠재자산이 53,000원이니까 53,000원까지만 홀딩을 하면 그건 뭐 1000%죠. 자, 이 종목은요, 1000%보단 600%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고 고점이 이 종목은 아직까지 5만 원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만 원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6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모든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석 시황만 제공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유료 카페에서는 600만 원에 추천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싸지는 겁니다. 추천가가.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기업 이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된 법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원래 이 종목 최하 600만 원이 한 종목 추천 금액인데요.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일 신고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이 포스트가 팝업이 안 뜨네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허허 참. 이 포스트가 떠야 되는데 클릭이 안 뜨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날 보시면. 요날 제가 정확하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 예측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 그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그런 초급락이 오는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전저점 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5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1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률 천천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요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80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흑자 지속. 자,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죠. 자, 계속 빠지는데, 자, 이번에 종합주가 사는 사람 장사했어. 해안대 갔다 온 돈 내고 이제 테레비 보던 시절이니까 테레비는 없으니까 라디오는 그래도 좀 있었거든. 그때 이제 저녁 8시쯤 되면 8시나 한 8시 반쯤 되면 그 손오공 프로가 이제 성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때 주문 한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너희들 모르지? 지금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거하고 똑같아. 우랑바리 나와랑 주따라까 뿌란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훅 하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효과음 막 들어오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상감법사가 상감법사지 그때 당시에 상감법사. 저놈 벌 주자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 내 나이 때는 있을 거야. 우랑바리나 바람쥐 따라까 불안냐 이걸 이게 이제 그 주문이야. 야, 이게 50년이 됐는데도 내가 안 잊어버린다. 아이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뭐 치키차카로 바뀌다가 요새는 또 다른 거로 바뀌었더라. 아무튼 그 소유기는 뭐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됐든 내가 이제 건축 사업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건축 자재가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와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건축비가 지금 평당 지금 400이면은 그나마 싼 거거든, 평당. 보통 450. 평균적으로 450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인건비도 물론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내 집을 짓는다면 어차피 이제 내 집을 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저런 주택 안 짓는다. 아니, 집을 지었다가 10년 지나 20년 지나서 물가 자재값이 올라서 집이 좀 낡았다 그러면은 집 부셔서 그냥 고물로 팔아먹어도 집값이 뭐 7, 80% 세이브가 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아니 뭐 골드바하고 실버바는 뭐뭐 뭐 누가 뭐 그놈들만 만들라는 법 있냐?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바를 한번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를 탁 치는 게야 이거 내가 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실버바 이거 뭐백 몇십만 원 이거 너무 비싸잖아. 예를 들어서 야뭐 무슨 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1kg짜리 뭐한 5만 원짜리 만들면 되잖아. 10만 원짜리 하나 만들면 되고, 그지? 어? 그래서 내가 바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돈도 별로 안들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야, 형님 진짜 머리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바 만드는 거 갖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고 뭐다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주택 벽면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문짝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못해 뭐 화장실 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타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파트 인테리어 몰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뼈대 건축 자재도 몽땅 다 이거 갖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0%가 이 자재 갖고 집을 다 짓는 거지. 근데 또 집이 또 무진장 화려해요. 아주 번쩍번쩍 빛나. 내가 한번 그런 집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요것도 유튜브에서 아마 엄청나게 아마 그런 집으로 지면 엄청나게 아마 호응을 받을 것 같아.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되겠지? 이제 기다려봐. 내가 하나씩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하나씩 브이로그 아마 찍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주택이라는 게 예쁘게 해야지 당연하게. 그리고 액자도 만들 거야 거기에서 그 자재로 액자도 만들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자재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니까 뭐 평당 뭐 2억 주고 만든 집이 앉아서 나중에 10년, 20년 살고서 앉아가지고 뭐 따블이 나올 수도 있어? 오물값으로만 팔아도? 대단한 거 아니냐?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든 건축비의 50%만 건져도 이건 어마어마한 대박이야. 그렇잖니, 그지? 관성빠. 그래, 관성빠라고 하자. 관성빠 뭐 1kg짜리 뭐, 1kg짜리, 1kg짜리 얼마 할까? 한 7만원 하면 되겠네, 7만원. 7만원. 아니 뭐 세상에 뭐 바가 뭐 골드바고 실버바만 존재하란 법이 있냐? 안 그러냐, 그지? 아, 내가 바 하나 만들면 바 하나 만들어서 그게 돈이 되고 그게 투자 가치가 되면 아, 당연하게 그게 세상에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100% 아마 상품화가 될 거야. 왜 그러냐? 커피 한잔 값이면 그 바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커피 5,000원, 6,000원이면? 아, 이거 아무튼 재밌다. 근데 분명히 아마 할 거야. 그렇지, 금고가 필요 없지. 그냥 내 집이 그냥 금고야, 그게. 아,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왜 이렇게 남들이 생각, 내가 좀 생각하는 게좀 남들하고 좀, 좀 틀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 2억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50평이면 단독주택치고는 절대 큰 집이 아니야. 아, 뭐 물론 뭐 30평짜리에 비하면 뭐 크기는 하겠지만 집을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평당 20만 원 주고 시골에다가 집을 줬어. 근데 세월이 15년 지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300평에 평당 뭐 10만 원짜리 사서 집을 줬는데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어가서 3천만 원이잖아. 세월이 지나가지고 땅값이 30만 원이 올라서 6천만 원이 됐는데 건축비는 2억 넘게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집을 팔 때에 손해잖아, 그지? 그래봐야 땅값 상승 부분이 3천만 원밖에 더 돼? 최소한 따블이 올라야.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 주고 산게 300만 원이 올라야. 그러면 200만 원이면 100평 잡고 자, 1억짜리가 2억,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억이 내가 예를 들어가서 평당 100만 원에 100평짜리 땅을 주고 샀다라고 치자고. 그럼 땅값이 1억이거든. 이게 평당 300으로 올라서 평당 200이 남아야 건축비 세이브하는 거야. 지금 양평 같은 데가 너희들 다 그렇다. 지금 양평에 지금 뭐 3억짜리, 4억짜리 집들 있지? 그거 지금 돈 남고 팔리는 거, 그거 돈 남고 파는 거 아니야? 장부상 손실이야, 그거 무조건. 그러니까 땅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집값에서 뭐한 40%, 50% 세이브 하는 거지. 지금 3억대에 팔고 있는 집들은 뭐 땅이 아주 최악으로 싸구려 땅이 아닌 다음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손실 보고 파는 거야. 조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건축을 뭐 수십 년을 해본 사람이니까, 아, 나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업 안 하겠다. 아니, 벽에다가 굳이 벽지를 왜 발라? 그 벽에다가 뭐 굳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 지붕 자재가 아스팔트 싱글이거든. 그 아스팔트 싱글을 뭐하러 그걸 돈 주고 거기다가 발라?
그냥 이 자재 갖고 지붕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지붕 뜯으면 그거 다 고물로 팔아도 앉아가지고 자재값이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물가가 어차피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너희들이 인정하잖아. 고물로 팔아도 앉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걸 왜 굳이 아스팔트 싱글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 아, 이 자재로 해도 방수 100%더잘 되고 시공도 편안하고 나중에 고물로 팔아도 앉아가지고 돈이 더블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 그 생각을. 근데 이 자재로 하면 이거 100%인데? 그러면 나중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땅값에도 땅은 땅값대로 뛰어먹었는데 집값에서 원금만 보존을 하든가 아니면 70%만 세이브만 돼도 70%만 세이브만 돼도 70%가 아니지. 그냥 전부 다그 자재로 다 실내를 갖다 싹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뭐 무조건 뭐 세네 배 이상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건축비 뭐 그건 뭐 2억 들어온 거가 뭐 4억 되고 그러면 땅값에서 1억 먹고 건축비 자재비에서 고철로 팔아도 더블 남고 그러면은 뭐 떼돈 버는 거잖아. 내가 왜 옛날에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그런 게다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뭐 하겠지만 요즘 그 생각에 그냥 사는 게 재밌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공장 찾아가서 그거 다 주물로 다 찍어야 되거든. 주물로 찍는데 이제 주물 제작 비용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재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주물 제작비가 아무리 싸게 해도 제품 하나에 4, 500만 원씩 들어가거든. 4, 500만 원씩 들어가 제품 하나에. 그러니까 뭐 자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30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해도, 30개만 해도, 주물 제작비만 1억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그래서, 불이? 아무튼 자 뭐야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재밌잖아 인생이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이런 프로젝트로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갖고 나는 이집 이렇게 난집질 거야 야 이거 자재비 이거 없어지는 돈 아니야.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이거 고물로 팔아도 안 돼. 포크레인으로 확 찍어가지고 찍어 눌러서 압착시켜가지고 고철로 팔아도 야 더블 나와. 뭐 이런 거지. 뭐 유튜브에서 아마 재밌을 거야 아마. 어떤 놈은 나보고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짓는 것도 이제 프레스로 공장에서 아예 그냥 모델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한 3시간 만에 집을 그냥 뚝딱 만드는 거지. 집을 그냥 3시간 만에 뚝딱 만드는 거야. 그거, 아우, 야, 옛날에. 그집 만드는 게 전부 다 인건비가 상당수 많이 들어가거든. 나는 지금 집 지면 그렇게 안 해. 그냥 공장에서 그냥 틀딱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 시간 만에 드드드득 하면은 그냥 집이 한 채가 뭐 40평, 50평짜리가 그냥 샘플이 하나씩 과자 찍어내듯이 뻥튀기 과자 찍어내듯이 그냥 탁, 탁, 탁 이렇게 찍어 나오는 거지. 어? 재밌잖아. 아무튼 기대해봐.
아,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5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0원대. 자, 저희 카페 추천 중입니다. 자, 500원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100% 지금 올랐거든요. 100%. 딱10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종목은요, 이제 업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은요, 이 종목 또한 지금 100% 급등을 했어도 직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사태가 나오게 되면, 전 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느냐, 무조건 2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원. 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3,000원 대비 500원대까지 빠지니까 다소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100% 지금 오른 거예요. 왜? 싸니까. 주식은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왜 올라오지 않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100% 수익이 날려 그러면은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잠재자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뭐 15,000원, 2만 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30% 올라갑니다. 30% 40%. 근데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100% 정도 오르려면 자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은 뭐한 2만 원 정도가 돼한 돼야 그 정도 돼야 뭐한30% 40%씩 먹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서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분명히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다. 자,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전 저점이 570원이기 때문에 570원이니까 보나마나 이 종목은 그냥 25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원에 주워 담으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 들어갔다가,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250원, 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내 잠재자산 3,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수해 놓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 대공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카페를 들어오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오죠.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자,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어제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자, 이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이 종목 제가 유료 카페에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씩 받던 종목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 기업 이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이 국민기업 1인 주주가 돼서 고액배당을 받는 그런 꿈의 기업,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그런 세상,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는요 180탄입니다. 180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80탄인데요. 잠재자산은 뭐이 주가의 고점이 최고 고점이 지금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자, 5,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내용은 뭐 하나도 빠지는 거 없습니다. 3년 넘게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 단한 번도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바닥을 잡으면은요, 아주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현금 흐름이 아주 그냥 영업이익을 아주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현금에 사장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뭐 잠재자산이 아무리 높으면 좋긴 좋죠. 자, 이제 잠재자산이 높은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국가 부도가 터지게 되면, 이 기업체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고, 당연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은 어느 회사든지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떨어지게 됐을 때그 위기를 얼마나 충분하게 견디면서 이제 내 자본금을 유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투자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900원까지 빠졌어요. 900원. 자, 4,000원짜리가 9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86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의 추천주의입니다.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대, 860원, 70원, 8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8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는 얼마를 보냐? 이전에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500원 봅니다. 500원.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860원에서 900원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저점을 깨면 무조건 500원대다.
자, 그러면, 자, 500원에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잠재자산 5천 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요. 자, 500원을 만약에 더 깼다. 그러면 뭐, 250원이다. 그러면 5천 원까지 홀딩해야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동전주가 된다는 게 사실상 이게 경제가 대공황이 오거나 이번처럼 종합주가가 뭐 1400포인트로 빠지지 않는 한 절대 이렇게 깨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자, 이 종목으로 분명히 작전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나 같아도 작전해요, 이 종목. 왜? 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뭐, 5천원짜리가 지금, 4천원짜리가 네 토막이 났는데, 이 회사의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5천원이에요, 5천원. 자, 5천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왜? 잠재자산이 4천원짜리인데 5천원에 거래가 되면 그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데다가 종합주가가 쭉 빠지니까 그냥 1000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서 지금 벌써 120%대예요. 120%대. 자, 이 종목이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이번에 너무 사실상 빠졌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대공황 아닙니까? 자,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가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 자, 물려도 이 종목은 그냥 손절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대공황을 준비하는 거니까. 대공황을 준비하고 제2의 IMF를 준비를 하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지금도 4,000원짜리를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전 저점이 850원, 860원, 89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100%대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왜?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거나 뭐 이러면 불안하죠. 상장 폐지 될지 모르고 감자 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800원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 저점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매수를 하셔서 자, 전 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무조건 500원까지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니까. 그래서 500원 이하로 빠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그거는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250원까지 빠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50원에서 4,500원이 아저뭐 4,000원이면 제가 아까 4,000원이라고 그랬죠. 잠재자산이 4,000원이면 뭐, 1,300%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냥 5,000원까지 그냥 끌고 홀딩할 거예요. 그러면 250원에서 5,000원이면 2,000%입니다. 2,000%.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투성이를 지속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근데 이 회사의 과거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5년, 6년 흑자 지속을 하는데 갑자기 뭐 대폭락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공황이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공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대공황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주식 투자를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이 금융 이론의 그 흐름 패턴을 봤을 때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대공황이 오거나 제2의 IMF 국가의 부도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나가면 무조건 500원이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0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유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후원하는 이 후원 이 후원 계좌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제 아까 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가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후원금 안내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채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매달 18일 날 합니다. 저희는 매달 연 6%.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하실 분은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실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180탄, 오늘 마지막 추천 종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9,000원 대비,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새토막이 난 거죠. 내 잠재자산 대비 새토막.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절대 이번에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느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5,000원인데요. 5,000원인데 1,000원까지 빠지면은 얼마까지 빠집니까? 저희 카페 추천주예요. 자, 3,3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5,700원까지 올랐으니까 9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IMF, 그 다음에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건 그건 뭐 쇠복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1,000원 미만으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빠졌을 때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으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0원이니까 8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반토막만 더 나와서 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지금 안내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돈이 되는가? 이 동영상,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무조건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주로 가입하실 분들도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매달 공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80탄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800%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의 운대가 맞으면 이 종목은 13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죠. 500원에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렸냐면 9000원을 잡아드렸어도 500원에 9000원이면 뭐 거의 한 1400%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동종목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여태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저희 카페 회원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십시오.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17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9탄인데, 자,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신규 상장 이후요. 최고 목표가 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30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300%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자, 잠재자산이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4,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이번에 1200원까지 빠졌어요. 1200원. 자, 이 종목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120%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저희 카페에 추천 주입니다.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120%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이 강한 매물벽을 돌파를 못합니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경제 위 거인아, 너저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 빨리 좀 답변 좀 해봐. 너 그렇잖아, 너잘 들어왔다. 아까 이제 너 이야기 했었는데.
방송 안 들었나 봐. 방송 그새 또 나갔나 보다. 딴게 아니고 이 댓글창이 있잖아. 저기 뭐이 지금 실시간 채팅창. 이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팅창에서 유튜브에다가 연동한 거지. 거인이 본적 없어. 그 그림은 내가 여태까지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도 없지만, 그렇지. 너 가족 사진만 봤지? 그거는 내가 꽁꽁 싸매놔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물어본 거, 이거 지금 저 유튜버 채팅창 있잖아. 이거 유튜브 채팅창. 이거 지금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팅창에서 연동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 거인이 제가 컴퓨터는 잘하는데 애가 독수리인가? 쟤 독수리 아닌데 안 들리나? 또 글로 끼는데 들리지? 다른 것좀 본다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창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채팅창을 네가 연동해가지고 여기다 올린 거지? 야, 크마 얘기 들었지? 이거 연동해 가지고 하는 거야. 아프리카 도우미. 채팅창이 아까 제 늦다 그러더라. 그거 뭐 느린 거는 뭐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저 저기 뭐야 그 크미한테 내가 이야기했어. 크미가 알아들었을 거야. 지금 방송 들었으면. 통합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뭐 아무튼
아, 이제 작은 거인이 얘기는 그거야.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막 수시로 막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 얘기야. 내가 똑똑하다니까. 아이고,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 하려고 그러니까 살이 걸렸네. 자, 아무튼 뭐 고생들 많이 했고, 내일장에 뭐 오늘도 미국장이 뭐 최악인 상황이 아니라서 뭐 야간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오늘 아직 강한 장이거든. 자, 오늘은 S&P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고, 저 궁금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악성 댓글 쓰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아까 제 크미한테 내가 프로그램 좀 하나 좀 만들어라. 유튜브로 연동해가지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 회원들끼리 공유하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야. 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고, 일찍들 자자. 벌써 12시 넘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한번 기획 좀 해보라고 아까 이제 소스 제공한 거야. 오케이. 내일장은 보자. 내일장에 아주 강한 상승장이 올것 같은데, 뭐 현재 시간으로 보면, 이러면은 이제 선물 매도가 이제 또한번 충격을 받을 거야. 야간장 흐름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 새벽 5시, 6시까지 거래하니까 아직은 뭐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 오케이, 내일 보자.